안녕하세요, 조조농장입니다. 저희 조조농장은 도시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고민할 40에서 60대 분들이 많이들 보십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40대 후반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죠. 한창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 시골생활을 꿈꾸시지만 선뜻 시골살이를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골가서 뭐해 먹고 살지? 이걸 겁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시골생활을 계획할 때 가장 걱정거리가 수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벌어놓은 돈이 아주 많거나 부동산 등에서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수입원을 생각해서 처음엔 귀촌이 아닌 귀농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사 짓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처음엔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TV나 귀농귀촌 홍보지에서 귀농에 성공하신 이제 뭐 연 1억씩 버는 이제 그런 분들의 희망찬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한두 해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분들처럼 수익이 많이 나겠지 하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해 해보니 땅을 엄청 넓게 경작하거나 스마트팜, 온실 등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농사로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귀농에 성공하실 분들 인터뷰 보면 어디 가서 뭔 일을 해도 성공하실 것 같이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리스크도 너무 큽니다. 저희가 시골생활 초기부터 조조농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갓독자님들의 분에 넘치는 이제 사랑으로 구독자 5만이 넘었지만 매월 들어오는 수익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제가 서울에서 하던 요즘 핫한 직업 중 하나죠, IT 프로그램 개발일을 다시 잡고 경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일 하기 싫어서 때려친 거였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자도 많이 구하는 쪽으로 업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니 재택, 유연근무는 벌써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도시 외 지역의 좋은 땅은 이제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현실적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도시의 답답한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는 탈도시화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기존에는 은퇴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전원생활이 20에서 40대들도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실화되기 직전인 현 시점에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0대 초반 한창 개발자인 저희 경우를 예로 들어 시골에서 농사, 텃밭을 경작하며 재택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교통입니다. 저도 귀농귀촌 전 지역을 정하려고 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땅값이 저렴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이 지역들에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1회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주 2에서 3회 정도 출근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출퇴근이 많이 어렵겠죠? 대부분의 도시가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KTX, GTX 등의 철도가 개통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도는 인구수가 많은 도심지 위주로 개통이 됩니다. 그런 곳은 일단 땅이 비싸고 건물이 많고 사람이 북적북적해서 많이들 꿈꾸시는 한적한 전원지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에 철도가 없다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버스 터미널이 집 가까이에 있는지, 첫차를 이용해서 출근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인제도 고속철이 개통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는 서울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가끔가다 이용을 합니다. 버스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차를 타도 회사에 도착하면 출근 시간이 지난 10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차 꿀팁 하나 공유하자면 서울에서 하루 종일 주차하기엔 서울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차장이 꽤 괜찮습니다. 2호선 지하철역도 붙어있고 주차 공간도 많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하루 종일 주차료가 2만원이라 낼만합니다.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서울 외곽이라 러시아워 시간에도 거의 안 막히고 참고로 저희는 집에서 출퇴근 시간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느낀 것은 비촌하기에는 강원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재택근무자들이 요즘 강릉, 양양 등 강원도 지역을 많이 선택한다고 봤는데 그럴만합니다. 산도 좋고 뭐 이제 바다, 계곡, 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지리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골에 살면 지리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름엔 장마 태풍 때문에 도로가 무너지거나 다리가 잠기기도 하고 길이 좀 무너졌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당분간 골이 확정인 것 같습니다. 겨울엔 눈 때문에 차량 통행이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저 와 저저 저저 점프. 강원도의 경우 초봄까지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고 가을에도 난데없이 장대비가 무섭게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조용히 사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인적이 드문 곳은 이제 눈 많이 오면 눈도 안 채워주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야 직장에 양해를 구해볼 수 있겠지만 반복되면 시골 사는 재택근무자를 반겨주는 회사는 없지 않을까요? 고려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도시 내 거주지입니다. 이 조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생활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저희도 처음에 새벽에 서울로 출퇴근했다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해도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고 점점 서울 갈 일이 잦아지다 보니 하루 약 5시간의 출퇴근은 너무 힘들어서 호텔을 몇 번 이용했습니다. 몸은 많이 편안하지만 이제 숙박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서울 요지에 작은 방을 임대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텔비보단 싸게 먹힙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 도시자산 처분 문제입니다. 혹시 도시에 집이 있으신 분들 시골 간다고 다 처분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도시 부동산을 다 처분한 후에 시골에 크고 넓고 멋들어진 집을 짓고 노후까지 사실 계획을 짜곤 하시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처음엔 좀 허술한 시골집에 살더라도 도시집은 그냥 두시거나 전월세를 주면 좋습니다. 비촌이 안 맞거나 재택이 취소되거나 병에 들어서 도시로 다시 컴백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환경을 180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더라도 일단 작은 규모로 귀촌을 먼저 해서 생활에 적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귀촌시에는 도시의 직장을 한 번에 그만두고 고려하지 마시고 혹시 저처럼 재택근무로 업무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재택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절반 정도의 가구가 도시생활과 시골생활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장비가 큰 힘이 됩니다. 각 지역의 농협에서 저리에 농장비 구매 대출을 해주니 농사에 쏟을 시간을 절약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조농장도 처음엔 삽과 곡괭이를 이용한 맨손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를 사고 시간과 노력과 건강을 크게 절약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마음만 있고 도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